제독이 1km 전방에 적 반집선이 나타났습니다. 이마 뭐야? 바로 갈겨야지! 단 한 방에 간첩선을 격추시킨 우리 해군의 전설적인 인물. 뭐 다른 것보다는 전 국민이 다시 꼴보기 싫은 박근혜 대통령의 누더화를 그냥 벗겨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가 좌빨들부터 고소고발을 당해서 벌금까지 물으시고도 여전히 누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했다는, 야, 이 명언을 남기신 해군 제독이신 우리 신동보 제독님의 마지막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 준장 신동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 4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게 사기 탄핵 4주년 관련 내용인데요. 근데 아직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또한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근한대행의 탄핵 심판 최종 결정문의 선고 주문이 기에 생생합니다. 파면 21일 후 구속 소감된 후 4년이 지나는 동안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공문에 이르기까지 자기들 배치우느라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도둑놈 후보 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정한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 여성 대통령을 말가벗기 가지고 국회의원회관에 내걸고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마녀를 탄핵하듯이 탄핵시켰고 감옥에 쳐넣은 후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 위선 정권의 추악한 실체는 와이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위 LH 기관들의 공적 개발 정보를 도둑질한 단기 신도시 땅 투기 범죄와 전국 확산을 목표한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에 그야말로 치를 들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생양아치나 다름없는 문재인 정권의 도둑 정치와 망국적 범죄를 목도하고 있으나 예언에 대해야 할 제1야당은 역시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김종인 미래 체제의 운명을 맡기고 만사 이득에만 안주한 채 국민의 기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과감인 것은 일주일 전에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이 약근의 희망이 되어 윤석열 대망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벼락 출시를 위해 문재인 반죽도당에 부역하여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자기적 적폐선선의 망나니가 되었던 자가 자유애국세력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다는 여론을 뜨고 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윤이 벼레의 순간을 맞았다. 벼레의 순간을 잡았다고 쉽게 세웠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석열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들 중에 국민들 자부심과 힘이 솟아나게 하는 지도자감이 있습니까? 원외인이 일치하는 정직하고 헌신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습니까? 투철한 국가관과 세계관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다시 융성시킬 수 있는 해안과 전략적 사고를 가진 리더가 보입니까? 반역도당에 의해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여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역량과 용기를 가진 신임에 찬 국가 지도적감이 있습니까? 북한의 침공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는 을간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정신 이상자는 없습니까? 문재인처럼 출생의 비밀까지 의심받을 정도로 거짓 투성인 지도자는 없습니까? 6.25 전쟁과 베트남전 적군의 수괴이자 공산의 원흉인 모택동과 호치민을 찬양할 정도로 저감을 구별할 줄 모르는 망상형 정신분열자는 없습니까? 6.25 남침전쟁을 내전으로 호도하고 남침의 원흉인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정리하고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지키시어 국민과 국군을 모독한 문재인과 이념 성향이 유사한 사람에게 또다시 국가 원수와 국가 통수권자의 직책을 부여해도 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준 한국공사나 다름없는 9.19 군사합의로 국군의 대비태세를 해체시키더니 탈원전으로 우리의 핵무장 잠재력까지 말살해버린 것도 모자라 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 정권에 원전까지 지어주고 핵 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한 김정은에게 스마트 원자로까지 제공하려고 한 문재인의 이적 행위를 계승하는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되겠습니까? 고엘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핵무장한 상태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강행하면 북한의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할 정도로 국가에 반역하는 대통령이 다시 나와도 이 나라가 무사하겠습니까? 윤석열, 이재명 등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로 검행된 사람들 중에 차기 대통령감이 있습니까? 그들 중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최고 지도자로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무슨 헌신을 하였습니까? 국익보다 사익을 챙기는 정치적 겉모술수에만 능한 우물안 깨구리와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어봐야 문재인처럼 지긋지긋하게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국가를 쇠퇴시킬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한 그악의 반역에 동참한 도둑 정치의 장본인들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낼수 있는 대통령감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째 조건은 정직성입니다. 정치적 불신과 분열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우선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인격을 갖춘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건은 투철한 국가관입니다. 최소한 적알을 구별하여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에 대한 신임이 확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전략적 사고와 국제감각입니다. 대한국가이자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이 살 길은 친중 종북이 아니라 자유의 동맹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과 구속을 주도하거나 찬성 방조하고 문재인 그악 정권의 폭정과 반역에 참여하거나 부역하여 망국적 국난을 초래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정의의 사도로 행시하는 위선자는 무조건 해제시켜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구국의 개척자가 나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필수.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유, 멋진 연설해 주신 우리 심동보 제동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대한 뭐 지도자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심동보 제동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파 국민들 중에도 윤석열이한테 빠져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원초적 잘못을 갖고 있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은 죄를 저지른 자들이 자꾸만 번갈아 가면서 출세를 하는 이런 꼬라지를 우리가 스스로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출연하신 이 중에서 대통령도 뽑고, 총리도 뽑고, 국방부 장관도 뽑고, 뭐 문체부 장관도 뽑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혹시나 세상이 뒤집어져서 뭐가 된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날은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상별을 대통령이 자, 했다. 제가 하면 좌파들 싹 죽습니다. 저는 거짓말 아니고, 만약에 제가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1200만 빨갱이들 모조리 다 작살을 내버리고, 그 작살 나는 날 대통령에서 하야를 할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사랑하는 830만 내동포민 2000만 북한 동포, 3000만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 많은 연사분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지난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 사기 탄핵이었음을 오늘 또한번 역사 앞에 증명을 해드립니다. 이미 재판장에서 드러난 가짜 뉴스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음도 드러났고, 가짜 태블릿 PC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음도 드러났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도 가짜였음이 드러났고, 헌법재판소에서 8명이 재판한 것도 가짜였음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러난 사실을 갖고 이제 저 불법을 저지른 자들과의 엄청난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앞에 장군 출신 우리 김영철 장군님과 우리 신동부 제동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길래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어느 명장이 와도 이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려놓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36년간 독립투사에 목숨을 바치고 애국선열에 목숨을 바치기 전에 깨어난 국민이라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나라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국방, 외교, 안보, 교육, 문화, 스포츠까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나라의 법치까지 법을 전공한 자들이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검찰을 공중분해시키고 제거들의 각종 비리들을 한순간에 덮어보겠다고 국가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분노하셔야 됩니다. 외치십시오. 문재인은 사퇴하라고, 문재인을 체포하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5천만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에는 주사파가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으신 자랑스러운 세계 7위 경제국의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일구는 결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7분의 연사분들 중에 한결같이 뜨거운 애국심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잠시 허튼 눈을 보고 있을 때
좌파들은 우리들보다 몇발 앞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잔학계나 불조심이 아니라, 잔학계나 대깨문 조심, 잔학계나 좌파 조심, 잔학계나 빨갱이 조심, 잔학계나 간첩 조심 하셔야 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보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성인과 지식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어나십시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모두가 함께합시다.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연사분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이밤 못 주무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수많은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3월 11일 비대면 유튜브 국민 걸기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소재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애국교양도서 다음 두 권은 100만 부셀러가 되어야만 나라를 구합니다. 지만원 박사의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변희대 대표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입니다. 천재 수학 박사 지만원 박사는 말합니다. 독서하는 국민과 TV 보는 국민으로 나눠져 있고, 독서 없이 TV만 보는 국민이 만화 만국으로 가고 있답니다.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는 변희재가 아니면 못 쓰는 책입니다. 배신자, 국민 속이는 자, 범인을 잡을 검사가 증거를 초작, 인멸하는 자, 실명 모두 실명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사용 설명서, 책을 읽지 않고서는 국민 자격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꼭 사서 읽어야 나라를 살립니다.